예, 의원총회가 쭉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가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아까 보셨겠지만은 예산안이 합의가 처리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리고 그런 희망 속에 오늘 합의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당장 3당 간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것은 협의하고 있는 간사님한테 이 얘기를 좀 다시 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합의가 되는 것이 선제 조건이고 그다음 필리버스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또 예산안이 뭐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그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럼 뭐 반발 의견도 있었고 찬성 의견도 있었고 좀 다양했습니다. 그것은. 또 그러니 그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놓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완전히 가합이니까요. 초안이니까요. 내일 오전 본회의 열려가지고 통과된 이후에 그러면은 필리버스터 철회할 수 있다. 제가 변 설명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 저 합의문의 내용 전체가 우리 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11월 30일 이후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3당 간사가 모여서 예산안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안을 어떻게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만들 것인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전혀 지금 아무런 저 그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가 예산안이 그동안에 이른바 4 플러스 1 체제에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지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 당이 예산안을 그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사위도 그 다음 단계에 속한 거잖아요. 아니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내일 10시 본회의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열려야죠.